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 주말반 18기 생도들입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젊지는 않아요. 또 형님이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전주서 오셨는데 한 살 많으시고 또 저보다 우리 두 살 또 작은 우리 저 경북에서 오신 또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은 성함은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직을 아직 안 하셨는데 퇴직을 준비해서 이제 종교를 들다 보니 또 현직에 또 고급 관리자로 계시고 해서 나머지 우리 젊은 분 세 분 정재익님, 우리 박진성님 지금 우리 유튜브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느껴지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이 종교를 들여서 지금 부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소회 이게 또 될까 안 될까 등등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토크 영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공동으로 이 동방불패를 하나 매입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 이 돈이 들어와서 한 촉을 사서 각 한 촉을 나누어 가는지 두 편의 영상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발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박진석 18기 반장님이 하셨죠? 네. 우리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서울서 소문이 났던데 재테크에 대해서 조회가 좀 남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일반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주식. 주식. 가상화폐. 가상화폐. 네. 지금 지금 우리 한국을 가장 뜨겁게 이슈화하고 있는 3대 메이저 재테크를 지금 일반인 이상으로 알고 계신다. 남초는 그 반열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남초는 지금 그 반열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망하는 거는 이 세계 3대 브랜드 안에 남초가 당당히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떨까 그걸 물어봐요. 네, 당당히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아파트에서 남초 키우시죠?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네,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저 18기 교육 어떻게 알고 오셨죠? 저는 좀 다르게 잉클로 이제 사부님 교육을 먼저 듣고 잉클의 무료 강좌를 네. 제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교육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잉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저희 강좌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500원인가 만 지불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잉클에서도 인해되셨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찾아보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게 됐다. 네. 교육 받으실 때 조금 힘들지 않았나요? 이제 매주 이제 주말마다 10번 내려오는 게 조금 네, 힘들고 교육은 되게 내용은 좋고 재밌어서 네, 그 내려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재택하시는 그 우리 커플들에게 네. 남초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네. 제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기가 조금 약했고 아마 내년 내에는 좀 더 네, 제 말이 좀 먹히지 않을까. 네, 소득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네, 그 내년에는 뭐 한 30명 정도는 교육에다 1년에 참여하실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해도 될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특작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마늘하고 마늘은 또 뭐죠? 마늘하고 양파. 마늘하고 양파 농사를 또 크게 짓고 계시는데 난초 이제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보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난초 경력은요? 경력은 뭐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다. 예. 이제 대표 전략 품종은 우리 저 동방불패이고. 네. 우리 저 반장님도 대표 전략 품종은 뭐죠? 동방불패 하고 천종하고. 네, 맞습니다.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그 리스크 자체가 엄청 낮아지기 때문에
한 촉에서 한 촉이 불고 또 그게 또 세게 쳐서 뭐두 촉이 되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만 가지고 있다면 위험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오신 교육을 이렇게 난초 경력은 얼마 되셨죠? 10년 됐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분수는 얼마죠? 분수는 지금 현재 한 200여 분 키우다가 예. 구조정해가지고 약 100분 정도 됐습니다. 줄여도 가을에 분갈이 하면 또 분촉이 되니까 또 늘어나니까 사실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나도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한 3년 정도라고 말씀드릴 3년. 수 있을 것 그런데 분수는요? 집에 지금 베란다에 한 19분 정도 19분 정도. 전략품 정도는요? 아니, 아직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동방불패를 전략품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어보면 사실은 격려보다는 주의나 조시, 무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들고 들어오죠. 제 교육에는. 성공 사례는 대부분 다 유튜브로 나가고, 교육은 대부분 다 실패 사례. 이걸 주의해야 된다, 저걸 주의해야 된다. 이걸 주의하지 않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냈다, 저런 결과를 냈다. 이걸 내가 많이 디스커션 하잖아요. 제가 여기 교육 받을 때부터 완전 경력이 없는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르는 과정이나 뭐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좋았고요. 한 가지 이제 교육상 2급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따로 뭐 1급이나 뭐 이런 곳에는 있지만 좀더 예쁘게 전시 출품작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든지 맛보기라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뭐 1급 과정을 들으면 다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보면은 이제 병충해 병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어떤 병이 왔을 때는 어떤 약을 처방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충해. 병충해 관련된 그 부분이 팔강. 좀 도움이 됐습니다. 아, 팔강.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다. 6강의 광합성하고 예. 7강의 재배생리, 예. 5강의 연봉설계, 영농설계. 그 5, 6, 7강이 가장 좋았던 5, 것 6, 7강. 그렇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받기 전하고, 받고 나서, 그 농사 지어 보시니까 좀, 작황이 좀 좋아졌습니까?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차이 났어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확실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네. 예,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 제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본인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한번더 있죠. 그걸 난초에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 헬스클럽만 간다고 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근육이 생기는 방법대로 이렇게 임했을 때 생기고, 또 이게 유지가 될수 있게끔 꾸준하게 또 관리가 돼야 또 유지가 되죠. 7개월, 8개월, 1년 바짝 해서 알통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놀아버리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 교육의 8강, 9강 품질 관리죠. 근데 알통을 만드는 과정이 6강, 7강이죠. 근데 5강은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가고, 어떻게 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서 알통이 생기고, 또 무리하면 어떻게 된다가 바로 우리 5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그 난초, 뭐, 제가 이제 재테크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들은 뭐, 테크놀로지, 테크니션, 기술을 정교하게 이입해서 품질을 높이고, 근데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품종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작물을 생산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걸 생산해야 되지, 인기가 덜한 걸 생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차종을 만들지만 그 회사가 반드시 제일 비싼 난초가 중점적으로,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 현대라는 예컨대 그 회사가 가장 현대를 먹여 살리는 차종이 어디냐? 그 소나타일 수도 있고 그랜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가 만인이 세계 누구나가 여기에만 들어오면 반드시 가지고 싶어하는 순위가 가장 높은 걸 우리가 생산할 때 우리의 미래 또 본전의 미래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유의해야 될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되고 나면 본전하고 남았는 것은 1년에 두 번 분갈이 잘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악기를 낮출 때 주기적인 정기 검진 차원으로 여기 방문해서 낮출 들고 한번 검사도 받으시고, 그럼 스케일링 꼬박꼬박 하시고 스케일링 자주 해도 좋죠. 조금 전에 투자에 대해서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전제가 이 강의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지 그 위험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원명과 금옥산을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그 원명이 3등급짜리 두 촉으로 제가 2등급을 바로 생산하고 하는 걸 네. 직접 보고 느끼면서 굉장히, 맨 처음에는 재테크로 접근을 했지만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돈이 될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뭐 20대, 30대라면 금액이 낮은 것부터 처음 이제 접하고 차차 늘려나가면서 그걸 이제 재테크식으로 전환을 하고 하면 충분히 재미있는 난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돼지도 새끼를 놓으면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테레비도 바꾸고 이것저것 한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이 괜찮은 낫죠. 국민 누구나 원하는 품종을 드렸어. 안 죽이고 깨끗하게 2등급으로 만들면 우체국 택배로 저희들에게 보내면 또 어떤 곳으로 보내면 매매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소득을 만든다면 그 소득이 어쩌면 과수원 또는 감자농사, 옥수수농사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자, 요 동방물패 오늘 저 영상 찍고 나서 두 사람이 한쪽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내가 부채가 만들었어요.